들어갔다 나. 아니 뭐 저희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구슬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을 쓸 수 없어. 여기서는 먼저 찌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무술을 배웠거나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 단도준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소도가 이렇게 이 거리가 이 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거리가 돼야 되는 거야, 이 거리. 여기서 팔 뻗어보세요. 안 닿잖아. 하지만 나는 여기서 찌르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치고 치는 거지, 바로. 그래서 여기 단도를 들었어도 휘둘러봐, 한 번. 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거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미 나의 기술을 포기하고 몸싸움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이가 있으면 이거보다 가까워지면 이거보다 가까워지면 안 돼. 항상 이거보다 멀어야 돼요. 조금만 뒤로 가보세요. 조금만. 오케이. 대본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이 상태에서는 야구 배트나 무기를 들고 휘두른다고 해도 안 닿잖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잖아요. 시합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거리. 이만큼의 거리. 자, 이 거리에서 시작하는 걸 할게요, 앞으로. 자, 여기서 한번 시합을 한번 해봅시다. 무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상대가 뛰지 않고 그냥 거리가 나오니까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팔만 뻗으면 상대 머리가 닿는 이 거리에서 칼싸움을 시작을 하겠죠. 대부분의 거리가 이렇겠지.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스트리트 파이팅을 봐도 대부분 이 거리에서 싸워.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서인도 제도 프로그램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진다. 이 거리 안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자,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자, 머리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아, 거리가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 거리를 시작하는 거야. 이 거리 안으로 상대가 들어오는 순간에 공격이 이미 개시가 되어야 돼요. 그,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안 돼.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실험을 해봅시다. 자, 머리 한번 쳐보세요. 제치고 머리. 자, 다시 한 번. 아니! 또 찌르면 제치고 머리. 제가 제치고 공격, 공격. 공격? 아니! 자, 이번에 찌르고 공격. 가슴 찌르고. 그리고 찌르면 제치고 손목 머리. 자, 반대로. 가슴 찌르, 제치고 손목 머리. 가슴치로 제치고 손목머리 바깥쪽으로 빠져요. 머리 머리 맞았죠? 네. 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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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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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